방법론 수업의 섹션 2 생등용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1의 목차를 다시 보시면은요, 섹션 1에서 저희가 서론과 행동주의론을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동주의론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뭐 파블로프 독, 스키너스 박스,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뭐 조작화 가정이라든지 상과 벌을 강화로서 사용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습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면 이제 학습을 아주 잘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동주의로는 어떤 행동이 바뀌는 것으로서 학습이 되었다고 믿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어서 섹션 2에서 생등론과 상호작용이라는 그런 주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어 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어떤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공부해서 내놓은 이론들이죠. 물론 이 생등론과 상호작용은요,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주장에 입각한 건데요. 이것은 섹션 4에서 보시면 인지주의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지주의론의 기본 바탕이 된 그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장에서 더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섹션 2에서 저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주의론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개괄적으로 인지주의론이 무엇이며 또 인지주의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이 생등론과 상호작용이다.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행동주의론에 반대하는 입장이 인지주의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행동이 변화하고 조작과 강화를 통해서 언어가 학습이 된다. 그러니까 언어도 행동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은 행동이 변화하는 것처럼 어떤 반복과 모방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상과 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어를 습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에서 인지주의로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라는 것보단 지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무슨 장치라든지 두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지주의로는 언어 습득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고요. 단순한 행동의 변화로서 학습이 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생등론과 상호작용은요, 인지주의론이라는 큰 이론 안에서 외국어 습득이라든지 모국어 습득을 볼 때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주장하는 건데 뭐 학설이 있는 그런 어떤 주장이고요. 이론으로선 발전을 하지 않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믿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진실, 바뀌지 않는 것이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인지주의론은 이론에 입각, 이론이고 나머지는 그것에 입각한 어떤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주의론이 더 큰 범위 안에 있고요. 그 안에 생등론과 상호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지주의론을 보시겠습니다. 인지주의론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가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쌓고 하는 그런 겁니다. 머리 안의 작용이죠. 지금 우리 그 초중고생들 열심히 머리를 깨우치려고 머릿속에 그 작용을 많이 하게 하려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인지주의로는 머리를 써서 이제 머리 안에 기억하고 기억하는 장치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주의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스키마라는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스키마. 스키마는 지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우리의 뇌는 이미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를 불러오고 이 정보는 새로 입력되는 정보를 비교하는 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거나 새로운 단어를 배워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무엇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단어는 꽃의 일종이다. 뭐 lilies 하면은 이건 flower 종류다. kind of flower. 그래서 큰 범위 안에서
그러면은 로즈가 있으니까 레드하고 로즈는 하얗다, 빨갛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데그 전에 previous knowledge 그러니까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스키마 그걸 또 스키마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 스키마 전에 알고 있던 그 스키마를 이용해서 새로운 스키마를 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다음과 같은 스키마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지식이 들어올 때그 비교해서 그 지식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식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개요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Remembering schema라 해서 기억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름이 기억된다던가, 색깔이 기억된다던가, 아니면 용도가 기억된다던가. 그래서 이제 기억이 되면,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지식이 들어올 때, 이 기억을 불러옵니다. Retrieving information이라 해서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그 정보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또 이렇게, 더 기억이 되는 거죠. 이것을 다음 장에서 보시는, short-term memory, long-term memory로 구별을 해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요, 인지주의론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 습득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정보를 봤다 했을 때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어떤 컴페 전에 있던 정보와 비교를 해가지고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알고 기억이 되는 것은 숏텀 메모리에 쌓인다. 그 숏텀 메모리에 쌓인 것이 더 중요하고 굉장히 또 많이 불러와서 쓰여지는 게 되면은 그것은 롱텀 메모리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LTM 여기서 STM, LTM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억 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인지주의론입니다. 이것을요. 새로운 정보나 단어를 가르칠 때 학생 스스로 단어를 분류하도록 하는 것에 효과적이다. 아까 제가 lilies, roses 뭐 이런 것들 꽃 이름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그꽃 이름을 가지고 예를 들면 꽃이라는 게더큰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lily다 하고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꽃이다는 꽃이라는 더큰 개념으로 그 개념의 큰 주머니 안에 넣어서 꽃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테고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단어가 과일인지 가구인지 동물인지 식물인지 등큰 카테고리 안에서 새로운 단어를 정리하면 또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암기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은 더 좋은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류가 잘 되거나 정리정돈이 잘된 지식들은 기억을 불러올 때좀 용이하겠죠. 예, 이제 어떤 그거를 말로 하거나 쓸때 불러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억이라는 것, 그다음에 스키마라는 것이 마치 어떤 조각조각들이 머릿속에 어디에 박혀 있어가지고요. 또는 무슨 뭐 서랍 속에 있어가지고 서랍을 꺼내가지고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숏텀 메모리는 이렇게 앞에 있고요. 롱텀 메모리는 뒤에 있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숏텀 메모리 쓰는데 이거는 앞에서 쓰다가 싹 닳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더 중요하면 뒤로 가가지고 이제 아주 중요한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으면서 그게 이제 계속 나오고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주의론은요. 하나의 일반적인 학습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이론, 뭐 다른 과목을 공부하실 때에도 나오는 이런 학습 이론인데요. 생등론과 상호작용론은 인지주의론에서 파생된 이론으로 이론으로 성립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론이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더큰 것이 이론이다. 모두가 믿는 것이 진실이다 그랬는데요. 이론으로 성립이 안 됐다는 것은 뭐 뚜렷하게 테스트를 하거나 관찰을 해서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면이 있을 때는 이론이 성립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말이 되는 관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주의론에서 이제 생등론과 상호작용론의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동주의론으로 언어 습득에 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론들 때문에 인지주의론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이런 부족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인지주의론이 나왔는데 그 인지주의론에서 또두 개의 주장들을 살펴보면은 그게 생득론과 상호작용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득론은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은 자, innativism이라는 거고요. 상호작용은 interactionis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거는요, innativism, interactionism 이거는 억지로 만든 단어예요. ism을 붙이면 어떤 론, 무슨 주장 이런 게 되니까 예, innate이란 단어에다가 innativism이라고 붙이고요. interaction이란 단어에다가 interactionism 하고 붙여버린 겁니다. 자, 이건 보편적인 단어들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학습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참스키는요, 인간의 특히 어린이 두뇌 안에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 이 언어 습득 장치를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합니다. Language Acquisition Device는요, 여러분들이 뭐 TESOL 공부를 하거나 뭐또 다른 언어 습득 이론을 배우거나 할때 항상 처음에 나와가지고 LAD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에 부딪히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참스키라는 유명한 학자가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MIT의 언어학자가 이분이 이제 얘기한 그 LAD에 대한 설명이 아주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LAD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 안에는 어떠한 그 장치가 있는 거죠.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도 그 아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건 모국어로 쓰이면은 어떠한 언어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아이가 뭐 여러 개 국어를 한꺼번에 배운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요. 모국어에 한정되어서 얘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를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어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반대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그 언어를 배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떤 언어라는 그 자체를 배울 수 있는 LAD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것이고요. 태어나서 행동과 말하기를 배우는 그런 것이 능력이 바로 이 LAD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보편 문법입니다. 보편 문법은 그 언어 자체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보편 문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어에는 영문법이 있고요. 한국어에는 한국어 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뭐 주어가 있다거나 동사가 있다거나 뭐 동사의 모양은 다르죠. 그거는 특별한 그 언어만 갖는 그런 문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는 영어의 그 형식이 있고 한국어는 한국어의 문장을 이루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형식이 있고 마침표를 맞춰서 쓰고 하나의 문장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것은 모든 언어가 갖는 또 보통 문법이다. 그리고 무언가 어떤 사물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 이런 것들은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Universal Grammar라는 이름으로요, 보편 문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언어가 갖는 일반성 또는 공통점을 말하고요. 기본 요소로 갖는 일관적인 원칙이 있으며,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런 원칙을 이해하는 능력, 바로 뭐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치, 이 장치가 LAD입니다. Usual Understanding 할수 있는 LAD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생득론입니다. 자, 이제 생득론은 참스키라는 분이 주장한 거고, 생득론에서는 LAD와 UG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론은 또 다른 주장인데요. 상호작용론은 그 아이가 그렇게 타고 태어났지만 환경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주변에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적절한 대화라든가 뭐 말을 던지다든가 그런 환경을 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말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은요, 테스트해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진이라는 어떤 어린아이가요, 발견이 나중에 이제 되었는데요. 12세쯤 발견이 되었는데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거의 골방에서 방치된 상태로 아이에게 아무것도 이제 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 묶여 지내다시피 한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이제 상호작용이 없이는 아이가 말을 배울 수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이란 아이들의 환경에 주의를 두는 것으로 이 주장 안에서는 아이들이 환경적인 요소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지 관심 있게 봐요. 그래서 주변에 그냥 있는 것이 환경이 아니고요. 환경과의 그 관계 속에서 왔다 갔다 상호작용이 펼쳐져야지만 아이가 어떤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아이에게 환경적으로 언어적인 자극이 주어야 되고요. 또 아이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참 무척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인지주의론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생득론, 그다음에 상호작용론 이렇게 두 개의 주장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처음 나오는 생득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이티비즘이라고 말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네이티비즘은요, 참스키라는 유명한 학자가 주장한 LAD와 UG로 나눠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LAD는 장치입니다. 장치, 뭐 기관, 장치 다 좋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언어 습득 장치라고 불리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타고난 재능. 바로 이것을 언어 습득 장치라고 불렀다는 거고요. LAD가 보편 문법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LAD라는 장치를 어디에서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발을 바꿔가지고, 어디에다가 언어의 보편성을 이해한다 하는 UG라는 Universal Grammar라는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UG, 즉, 보편 문법은 어떤 언어든지 갖고 있는 일종의 보편적인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언어든지,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같은 모국어 화자가 들으면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말이 갖는 보편성이죠. 그리고 누구를 부를 때, 부르는 말이 있고, 또 느낄 때 하는 말이 있고, 네, 슬플 때 하는 말이, 이런 어떤 보편성,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 슬프다, 안 슬프다, 알수 있고, 그런 말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의사소통의, 그런 수단으로서 이 말이 갖는 이런 보편적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그것을 알고 그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어 습득이 가능하다. 어느 나라 언어건 그 아이가 태어난, 만약에, 우리나라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좀 이상한데요. 그랬을 경우에도 그 아이가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언어건 다 배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UG가 있기 때문이다. 보편문법이 있기 때문이다. 생득론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거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요. 이런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환경은 학습자의 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학습자의 환경이라는 것은요, 상호작용의 환경과는 달리, 그러니까 뭐그 모국어가 무엇이냐, 모국어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국어 환경에 따라서 그 특수한 그 언어들을 배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참스키는요, 행동주의를 믿지는 않았고요.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모방과 반복 훈련으로는 한 번도 아이들이 해보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만들어낸 말 같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만들어낸 말을 하잖아요. 예, 엄마가 하지 않는 말, 또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이 하지 않는 말,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서 하나? 아니, 뭐 봤나? 뭐 이렇게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아이들만이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분명히, 이렇게 그 LAD, 그 언어 습득 장치라든지 UG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이네이티비즘 생득론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생득론은요. 참스키는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LAD를 타고난 아이들이 그러면은 쭉 성인이 될 때도 그 LAD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던 이 LAD는요, 성인이 되면 없어져요. 근데 그게 언제쯤부터 확 없어지냐면, 결정적 시기에 없어집니다. Critical period라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LAD를 가지고 있는 그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국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모국어의 경우에 그런데요, 그 외국어의 경우에는 sensitive period란 말을 써요. 물론 모국어가 어렸을 때 모국어는 어렸을 때 배우지만 외국어는 어렸을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critical period라고 해서 정말로 이 시기가 지나면 외국어를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시기에 sensitive period 안에 배우면은 조금 더 쉽게 배우고 sensitive period 지나면 어렵게 배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외국어 습득도 빠르다라고 설명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sensitive period입니다. 그러면요. 그 결정적 시기는요. 보통 뭐 5, 6세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sensitive period는요. 보통 뭐 10세, 12세, 뭐 사춘기쯤 요때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이들이 외국어를 잘 배우는 것을 보고 내가 저렇게 아이들처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환경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나요? 저 아이들이 그렇다고 한국에서 그런 어떤 그 외국어를 잘 배운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아이들이 그 언어 환경에서 자라나야 그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의 경우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언어에서 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뇌에 어딘가에 정해진 장치 같은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뇌가 말하는 것을 주관하는 것, 행동을 주관하는 것 해서 우뇌와 좌뇌 역할을 분리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 한쪽 뇌는 좌뇌는 언어, 우뇌는 행동,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이야기 해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과의 상호적으로 이렇게 커넥션이즘,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언어가 습득이 된다. 한 곳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이라든가 문화적이라든가 뭐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운동성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언어를 잘 배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뇌를 가지고 언어가 어떻게 되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더 발전이 된 다음에 좀더 근거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또 참스키는요, 말하기 실수에 대한 언급도 했어요. 우리가 생득론적으로 이해할 때 아이들은 그럼 천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 배웠다니까.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관을 갖고 태어난다니까. 그런데 그럼 말하기 실수는 무엇이냐? 실수는요, 자신이 아는 것과 실제 할수 있는 것과의 능력의 차이라고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식과 또 퍼포먼스, 널리지와 퍼포먼스의 차이로 본 거죠. 그래서 실수를 인정을 하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공부를 많이 하여서 문법적인 지식은 쌓여져 있지만 실제 말하기에서 아는 만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있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또 내가 할수 있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득론 설명이 되고요. 생득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의 원리 원칙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아이들은 생리적으로 자라나고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 발달도 생리적인 것이다. 2번은요, 아이들의 뇌는 창의적인데,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한 번도 들어보거나 접해본 적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예고요. 어른들이 쓰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게 된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뇌는 굉장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언어의 보편 문법을 알고 태어난다. 자, 여기는 LAD란 말은 안 나왔지만요. 자, 위에 두 가지의 설명이 LAD라고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보편 문법 안에서 모국어를 습득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언어를 습득해본 경험으로 제2 외국어도 배울 수 있다. 모국어가 보편 문법 안에서 LAD가 있기 때문에 모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런 한번 습득해본 과정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제2 외국어도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생득눈의 네 가지 원리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득눈, 잘 이해가 되셨나요? 생득눈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 지금 뒤에 나오는 인터랙셔니즘을 또 보시면서 앞에 정리를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작용론, 인터랙션의 이즘을 붙인 거죠. 상호작용에서는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이제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환경이라든지 학습자의 언어 환경과 학습자의 두뇌 활동이죠. 그러니까 뇌만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뇌와 학습자의 언어 환경과의 어떤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언어 환경에서 오는 자극, 환경에서 뇌를 자극하는 거죠. 이 자극이 언어를 발달시킨다고 봤고요. 단순한 자극이 아닌 학습자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 NATIVISM은 그냥 환경이 주어지면 아이들은 뭐 그냥 그 환경을 받아들여서 습득하는 능력이 있다. 천재적이다. 자연적으로 타고 태어난 LAD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단순한 상호작용 가지고는 단순한 환경 가지고는 안 되고요. 능동적인 상호작용. 그런 어떤 환경과 나와 내가 언어를 배우는 사람과의 어떤 능동적인 주고받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언어 교사가 아이들의 언어를 약간씩 수정하여 피드백을 주거나 대화를 하게 되죠. 이제 어떤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틀리면 뭐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맞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해준다던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자극적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틀린 표현을 했을 때 아이의 표현을 어른의 방식으로 고친다기보다 약간만 바꾸어 강조해 대답을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학생의 표현 중 고쳐지는 부분을 간단히 만들어 사용하는 교수들을 볼수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학생들의 어떤 그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에서만 고쳐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조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것. 그것이 이제 노력이죠. 그 노력이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고급 지식이든 뭐 자기한테 맞는 거든 낮은 거든 그런 게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맞춰서 능동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도요. 언어 교사와 같은 언어 환경을 만드는데요. 부모는 더욱 아이들의 언어를 모방하여 사용하면서, 그렇죠. 아이들이 뭐 맘마 줄까 맘마 이렇게요. 아이들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아이가 자기의 말을 알아듣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 같은 과정이 상호작용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A가 말하고 B가 뭐 대답했다. B가 말하고 A가 다시 대답. 이런 대답이 아니라요. 서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내가 하는 말을 이해시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극적인 상호작용. 상호작용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쉽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제2외국어 교수법에도 이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바로 상호작용의 네 가지 원리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원리 원칙은요. 1번, 아이들의 타고난 언어 습득 재능만큼이나 환경 또한 중요하다. 네, 여기에서 환경은 주로
어떤 모국어 환경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 뭐, caregiver라는 말도 써요. care를 give 하는 사람의 er을 붙여서 caregiver. 예, 아이는 caretaker고요. caregiver라든지 아니면 엄마들, mothers, 엄마들 또는 뭐그 밖에 아이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V는 어땠어요? TV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예,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할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주어지기만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호작용 안에서 TV하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내가 무슨 말 하면 TV도 대답하고 뭐 맞추고 그래야 이제 상호작용인 거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들어오는 인풋만 있는 것은 상호작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의 수준과 이해 정도에 따라서 선생님이나 부모가 간단하거나 쉽게 말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상호작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랙셔니즘은요, 굉장히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TESOL 또는 이제 외국어, 교육에서 많이 이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맞게 아이들의 그런 어떤 레벨을 알고 이해하고 아이들의 지식이 습득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면서 그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친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론이라기보단 주장입니다. 네,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아이들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개념을 이해하거나 못하거나 할 수가 있죠. 물론 아이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항상 가장 중요하게 두어야 한다.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아이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능력보다 너무 높은 곳에서 아이를 뭐 훈계하고 다스리고 하면 아이가 힘들겠죠? 내 아이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언어 습득도 그것과 관계가 있다. 또 학습자의 나이와 단계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여기에 이제 뒤따르고요. 성인 학습자를 대할 때도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아주 열심히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숨을 돌리시고요. 자, Unit 1, Section 2에 저희가 학습한 내용인 이네이티비즘, 뭐죠? 이네이티비즘, 생등론. 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죠? 날생, 어들뜩. 태어날 때부터 득했다.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들 어릴 때를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영세 때 기억나세요? 영세 때내 머릿속에 어느 곳에 어떤 LED라는 장치가 있어서 그 장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언어에는 유지가 있어서 유니버설 그래머가 있어서 내가 탁 언어를 배웠다. 모국어를 습득하였다. 하는 그 이론이었고요. 상호작용론, 인터랙셔니즘. 자, 나를 키우는 나의 부모와 나의 또 나와 제일 말을 많이 나에게 건넸던 나의 영세 때 그런 사람들과 엄마가 맘마맘마 해서 내가 맘마를 배웠다. 이런 게 이제 두 가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지론에 입각한 두 가지의 학설은 무엇입니까? 하는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하실 것 중에 하나가요, 노트 정리인데요. 노트 정리에 특히 용어, 예, 아주 새로운 용어들을 정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 한국말 옆에는 영어 이름을 꼭 적어서 영어로도 학습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학설을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자, 정리가 잘 되신 분들은 생등론은 LED와 유지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상호작용론은 적극적인 환경과의 어떤 작용,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행동주의론과 비교하여 볼 때, 여러분들은 언어 습득이 어떤 이론을 적용할 때 더욱 설명이 잘 된다고 생각하나? 이 문제는 사실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이론도 배경이 다 있고 이론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그 이론이 굉장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할때이 이론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론은 틀렸다, 다른 이론은 맞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이거, 나의 언어 습득 경험에서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언어 습득을 설명하기에는 이런 이론이 더 맞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꼭 노트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수업 끝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잠시 다 교재를 덮고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신 거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을 잘 들으셨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중에 말을 좀 빨리 하거나 여러분들이 설명이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시고, 또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고, 교재도 이용하시고, 또, 다른 자료도 활용하셔가지고, 오늘 수업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later. Bye bye.